하남시에서 22년째 살고 있는 찐 주민이자 하남시 시민들에게 묵향으로 힐링을 전하는 분입니다. 담채 수묵 캘리그라피 연구소 장양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채라는 하면 뭡니까? 네, 제 호가 담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호를 지었는데요. 맑을 담 채색채 해서 담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네. 예. 네. 네. 그래서 예. 담채 이제 수묵 캘리그라피라고 수묵화 이제 수묵이랑 캘리그라피랑 같이 접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많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겠네. 네. 캘리그라피 작가 장양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가님은 문인화와 캘리그라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일찍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이제 남편이 저랑 주말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를 오더니 벼루하고 붓하고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네.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한번 서예를 해보면 어떻냐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번 그래도 남편이 권유를 해보니까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학원을 등록을 해서 했는데 의외로 저랑 맞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남편 덕분에 잘 해왔습니다. 근데 문인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문인화는 화선지에다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가 담채인 게 색을 진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얇게 채색을 해서 은은하게 네, 표현하는 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호도 담채를 지었고요. 문인화가 그래서 예전에는 왕실의 귀족이나 사대부 들이 그렇죠, 그렇죠. 문인들이 맞아요. 네, 처음에 그렸던 아주 격조 높은 그림입니다. 그렇구나. 네. 예. 작품 활동도 많이 하셨죠, 그동안. 저희가 좀 선생님이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런데 문인화는 사실은 작품을 사이즈가 커요. 네. 그래서 오. 여기 스튜디오를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저거는 지금 캘리그라피를 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나비라는 게 제목이고 네. 거기다 또 20화로 나비를 날아가듯이 글씨와 매치를 시켜서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구두를 잡아서 글씨를 쓴 거죠. 어머. 그래서 저거는 캘리그라피. 선생님 너무 멋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네, 바로 이제, 네, 이게 바로 이제 20화 매화랑 그죠. 캘리그라피 글씨랑 접목을 해서 20 캘리그라피라고 화분에 있는 매화랑 글씨랑 같이 또 어울리게 네, 구도를 잡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구나. 네. 여기 테이블에도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어떤 작품들인가요? 네, 테이블에 있는 건 지금 아주 선물하기 딱 좋고 네, 표현하기 딱 좋은 우와! 그런 글귀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야, 저것도 멋지고 지금 네. 이건 저희 딜라이브를 위해서 직접 써주신 글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딜라이브 시청률 대박! 야, 이 담채 수묵 캘리그라피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좀 이 자리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조금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원데이처럼 네. 네, 부채를 다 가지고 왔고요. 네. 저는 붓으로 들고 왔지만 선생님 이제 보시면 캘리그라피 전용 붓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붓펜이죠? 네네네. 오, 그럼 여기 속에 먹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살짝 눌러서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표현을 하기가 엄청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대박이란 단어에다 표현을 많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글귀를 아니면 단어를 더 굵게, 크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네, 거기가 더 멋있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그게 그, 잘 안 되네요, 굵기가요. 아,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받으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와, 잘 쓰셨어요. 너무 잘 쓰셨어요. 진짜 잘 쓰셨네. 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네. 글씨체가 너무 이쁘시고, 원래 피체가 좋으신가 봐요. 거품시장에 갈래요. 저희 가고 네. 싶어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너무 멋지게 잘 쓰셨어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네. 정말 잘 쓰셨어요. 오, 멋있어요. 네. 아, 웃는 당신에게 최고입니다. 정말 잘 쓰셨습니다. 내 날 이거 못 네. 보여주겠는데.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인데요. 네. 오늘 또 회장님, 네, 회장님만의 스타일. 네.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멋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글씨체는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부채가 접선은 이렇게 살이 좀 있어서 글씨를 네. 쓰면 펴요.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쓰기가 네. 진짜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쓰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잘 쓰셨어요. 그 만약에 선물로 예, 예. 그냥 드리는 것보다 딱 포장해가지고 예. 잘해서 딱 드리면 아, 네, 부인께서 딱 펼칠 때 하, 감동이네. 네, 저도 꼭 나도 열심히, 그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선물 지인들에게 할 거예요, 저도요. 네. 저도 오랜만에 작품 하나 완성했는데 올여름에 이 부채 하나면은 더위가 물러갈 것 같습니다. 회장님, 부채를 완성해 보니 어땠습니까? 아, 저는 이게 딴 때 보면은요, 저희 지인한테 네. 이렇게 된 거에서 이게 이제 많이 받아봤어요. 저 이게 받아만 봤지.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써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거 진짜. 한 몇 네. 달간은 근심 걱정 없겠어요. 네. 좋은데요? 네. 사람들에게 그 힐링과 네,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해 주실 거죠, 우리 장량이 네. 작가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문화센터나 공방이나 이런 데서 수업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 그래도 많이 진행을 다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캘리그라피, 저는 캘리그라피를 하시면서 좋은 글귀를 많이 쓰시니까 되게 힐링이 되시고 또 우리가 글씨를 많이 안 써, 컴퓨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장도 열어드리고 그것도 이 멋진 글씨를 나눔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장량희 작가님과 김재근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남시는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정과 나눔 등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나의 재능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동네가 하남시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남시 랜선 여행을 신나게 하다 보니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남시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과 함께한 랜선 여행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동네가 기다리고 있을지 더욱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을까요? 네. 여기는 딜라이브! 딜라이브!